안녕하세요, 에이드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젤다의 전설 왕눈은 맵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페러세일을 이용해서 날아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러세일은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스태미너가 모자라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어구가 있습니다. 바로 글라이딩 세트입니다. 세계의 하늘섬에서 고리를 통과하는 낙하 의식을 완료하면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초반에 꼭 얻어야 하는 방어구 세트입니다. 다이빙 기동력 업 효과가 있어서 일반 활공에 약 2.5배의 거리를 활공할 수 있고 속도도 아주 빠릅니다. 또 페러세일과는 다르게 글라이딩 중에는 스태미너가 전혀 소모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어구는 세트 보너스로 낙뎀 무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도에서 떨어지던 낙뎀 완전 무효입니다. 그럼 오늘은 게임 초반에 꼭 얻어야 하는 글라이딩 세트를 얻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인트로 보고 같이 보시죠. 로드 인트로. 글라이딩 세트는 파츠당 기본 방어력 2이며 강화 가능하고 다이빙 기동력 업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강까지 강화했을 시 낙하 데미지 무효 세트 보너스가 활성화됩니다. 다이빙 기동력 업 효과는 한 파츠당 활공 거리가 50% 향상됩니다. 세 파츠를 모두 입었을 시 활공 거리는 1.5배 향상되어 훨씬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속도도 굉장히 빠르지요. 마스크, 수트, 타이츠 세 가지 파츠 중에 얻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초반에 도달하기 쉬운 위치부터 알려드릴게요. 수트, 타이츠, 마스크 순으로 먹을 예정입니다. 방어구를 얻으려면 하늘섬에서 낙하의식을 맞춰야 됩니다. 낙하의식을 시험하는 하늘섬 세 가지는 전부 조망대 주변에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튜토리얼을 완료한 뒤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아마 라브라산의 조망대를 가장 먼저 열게 될 것입니다. 라브라산 조망대를 연 이후 하늘맵을 보면 조망대 남서쪽에 스파이럴 모양의 용기를 시험하는 섬이 있습니다. 라브라산 조망대에서 하늘로 점프하여 남동쪽으로 페러세일합니다. 고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장 위쪽 지형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동그라미 단말을 작동시키면 바로 낙하의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낙하의식은 코스를 확인하는 용도이며 시간 제한이 없으니 천천히 진행해도 됩니다. 플랫폼에서 A버튼을 눌러 뛰어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다이빙 모션으로 시작됩니다. 아래로 떨어지며 모든 초록색 고리를 통과하면 됩니다. 모든 고리를 통과하고 연못에 떨어지면 사당이 활성화됩니다. 사당을 등록해두고 옆에 있는 골렘에게 말을 걸면 용기를 시험하는 시련, 낙하의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련을 극복하면 특별한 의상을 수여한다고 하네요. 낙하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가비로 존아우 에너지를 한 개씩 받쳐야 됩니다. 35초 이내에 모든 고리를 통과하는 미션이며 가장 위쪽으로 자동으로 텔포됩니다. 같은 코스에서 모든 고리를 통과하되 이번엔 35초 안에 완료해야 됩니다. 성공했으면 골렘에게서 글라이딩 수트와 커다란 존아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기록을 갱신할 때마다 커다란 존아우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며 참가 시에는 존아우 에너지를 한 개씩 받쳐야 합니다. 두 번째 파츠인 글라이딩 타이츠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북하이랄 하늘 제도의 호용을 시험하는 섬입니다. 드인블라 유적 조망대를 해금하면 갈 수 있습니다. 호용을 시험하는 섬은 조망대에서 좀 더 멀고 고도도 더 높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 섬으로 도착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 섬까지 도달하는 데는 스태미너가 많이 들어서 원기 음식을 챙겨오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중간에 있는 섬에서 쉬거나 존아우 기어를 만들어 가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아래로 도착해서 골렘에게 말을 걸면 코스 확인을 위해 가장 위인 시작 지점으로 텔포시켜줍니다. 단말을 활성화하고 A버튼을 눌러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코스 확인용이므로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이곳은 고리가 원모양으로 계속 이동해서 처음 코스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성공하면 사당이 활성화되고 골렘에게 말을 걸어 존아우 에너지 한 개를 맞춰서 낙하의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5초 이내에 모든 고리를 통과하면 골렘에게서 글라이딩 타이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글라이딩 마스크는 남라넬 하늘 제도의 대형을 시험하는 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라넬산 꼭대기에 있는 라넬산 조망대를 해금하면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 섬으로 떨어져서 골렘에게 먼저 말을 걸어 코스를 확인합니다. 코스 확인이 끝나면 사당이 활성화되고 낙하 의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코스가 가장 어렵습니다. 구름이 많고 지형이 까다로워서 낙사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35초 안에 모든 고리를 통과하면 글라이딩 마스크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세 파츠를 얻었습니다. 대우정님에게 가서 2강까지 강화할 경우 히든 세트 보너스로 낙댐 무효가 생깁니다. 어떤 높이에서 떨어지더라도 낙댐 완전 무효입니다. 4강까지 하는 데는 파츠당 이만큼의 소재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방어력이 높은 아이템은 아니라서 저는 2강까지만 해서 세트 보너스만 띄울 예정입니다. 참고로 하테노 염색숍에서 염색도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